일단 기존의 패션쇼와는 많이 달라야 됐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의 패션쇼는 옷만을 위한 패션쇼지만 저희는 뭔가 옷과 무대와 이런 그 마치 쇼 하나에 이런 사계절이 다 포함된 그런 독특한 패션쇼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아마 재밌을 것 같고. 네. 리허설 도중 모델이 넘어지는 돌발 상황 발생. 놀란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 모델을 일으켜 세우는 비. 잠시만요. 괜찮으세요? 밀대 어딨니? 밀대. 홍보요? 이게 홍보요? 휴지가 바깥을 닦을게요. 바깥을 닦을게요. 가르쳤어? 다행히 모델은 큰 부상이 없어 보이고 비 역시 안도하는 모습. 상황이 정리되고 다시 리허설이 시작됐다. 비와 모델들이 함께 연출한 런웨이 콘서트. 지금 레디 리허설을 했는데 네, 아주 잘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자 모델분들과 호흡이 좀 네, 중요했는데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것이 그냥 패션쇼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콘서트 형식의 패션쇼이기 때문에 좀 약간 신기한 콘서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준수와 같이 나오는 이런 모델들의 워킹, 이런 워킹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리허설이 좀 끝나봐야 또 네, 알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모델들의 리허설을 지켜보는 비. 이번엔 한 명의 댄스가 등장하는 퍼포먼스의 리허설. 역시 직접 체크에 나섰다. 근데 이거를 짧게 자르면 우아감이 조금 더 이렇게 느낌이 나긴 나는데. 봐봐.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점검하는 그. 내가 불어? 어? 불어야 돼? 아니면 여기 두 개는 이만큼 잡은 다음에 이렇게다가. 뿌려. 막혔잖아. 자, 모델 나가고 앞전! 안전 앞전! 안전되고 올라가면 안 되죠. 이러면 앞에서 자고 있는가 이런 거다가 안전이 딱 됐다 그럼 그때 올라가서 3, 4, 5, 6, 올라가고 그렇지 퀴를 줄 거야. 아우 놀라! 자, 하나 둘 큐! 연습할 시간은 사실 오늘밖에 없거든요. 연습 또 리허설 때는 사실은 저는 사실은 달라 형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문으로 그런 걸 괜찮다고 숙제시킬 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남자들만 위에 올라가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자들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남자들만 이렇게 올라가서 네.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여자가 쭉 다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남자가 쭉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이 계단에 남자들이 하나씩 서 있을 거고 저 위에도 그래서 이거를 갖고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 저희가 라이트 춤을 춰요. 예. 라이트 춤을 추는데 이렇게 딱 비춰주면 여기 가운데 여자 모델이 한 명 딱 서 있어야 돼요. 자, 그 아무튼 모델들의 워킹은 물론 퍼포먼스까지도 실제와 똑같이 진행되는 리허설. 그런 만큼 비 역시 긴장은 늦출 수 없다. 안무팀이 꾸며줄 오프닝 무대 점검부터 모델들의 동선 조명 체크까지 혼자서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비. 힘들어. 리허설이 시작되자 잠시 쉴 틈도 없이 다시 무대에 집중하는 그의 모습. 하지만 안무팀과 모델 사이에 사인이 잘 맞지 않고 지켜보던 비가 직접 정리해 나섰다. 연결 수달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분이
저분이 놀 수 있게끔 해주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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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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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자. 리허설을 마치고 아쉬움이 남는 비. 현재 모델분이 바로 올라올 수 있어. 그다음에 X차를 계속 옆으로 중간에 또 한 번은 한 다섯 번째 분 올라올 것처럼 하다가 그냥 쭉쭉해서 갔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좀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좀 위치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제가 제일 공을 들이는 이제 블랙의 퍼포먼스인데요. 아, 조금 4차원적으로 입체감이 좀 있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의 런웨이와는 틀리게, 그래서 이게 이제 피날레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아, 아마 어떻게 나올지는 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마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비가 의도한 대로 입체적인 무대를 활용해 멋지고 이색적인 블랙 무대의 런웨이가 탄생됐다. 패션쇼 당일 완벽한 쇼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백스테이지. 리허설을 지켜보던 비. 자신의 등장 순서가 되자 백스테이지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긴장한 듯 보이는 그의 표정. 기분 이상한데요? 떨리기도 하고 준비 많이 했으니까 아주 좋은 반응이 있겠죠. 자, 제시 스타트요. 제시 스타트. 최종 리허설을 마치고 비가 스태프들의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원래 안전이잖아요. 근데 안전이 아니라 지금 우왕좌왕해서 무대들이 빠져나가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걸 맞춰. 그게 비가 먼저 나가야 난 먼저 그나마 레인이지 있는데 또 너무 쑥 나가면 그 메인인데. 그러니까 지금 모델들 다 나올 거니까 그것만 하고 빨리 이거 지는 연출이 가장 빨리 오자. 패션쇼 시간이 가까워자 주저함이 더해오는데 이렇게 하고 아까처럼 계단에 올라간다. 이상 계단에 올라갈 때 나와. 지금 비가 나왔다. 그 다음에 비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맞춰갖고 열 맞춰서 나가야 돼요. 당당하게. 그럼 우리가 그때 했죠. 네. 드디어 패션쇼를 보기 위한 관객들이 입장하고 점점 가득 차는 객석을 바라보며 망감이 교차하는 비. 그의 첫 패션쇼를 축하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연예인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네, 뭐 일단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느낌 너무 좋고요. 네, 아주 재밌는 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 시작 직전 백스테이지를 찾아 모델들을 응원하는 비.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자, 들어가겠습니다.
퍼포먼스 팀과의 파이팅까지 마쳤지만 좀처럼 긴장이 풀리지 않는 모습. 아, 패션쇼라 그런지 굉장히 긴장돼요. 그러니까 안 하던 거. 자 이제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런웨이에서의 콘서트 같은 비의 특별한 패션쇼. 비의 오프닝 무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쇼가 시작됐는데. 내려와서도 무대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비.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델들과 퍼포먼스 팀을 격려하는 그. 이제 블랙 컬러 컨셉트의 패션쇼 무대만이 남았다. When I give you my squeeze and I need you to put it right back. 섹시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블랙 무대의 의상들. 객석에서 지켜보는 모든 이의 시선을 빼앗기에 충분했다. 이제 디자이너 비가 무대로 직접 오를 차례. 만족스럽게 마무리된 그의 첫 패션쇼. 무대 뒤편에서 등장할 순간만을 기다리는데. 여유 있는 표정으로 무대 위에 등장한 디자이너 B. 객석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하고 관객들 역시 멋진 B의 패션쇼에 뜨거운 반응. 새로운 도전이었던 만큼 본신의 힘을 다했던 B. 스태프들 역시 그의 노력에 끝없는 박수를 보내는데. 네, 잘 끝난 것 같고요. 아, 굉장히 힘든데. 수고하셨습니다. 패션쇼 직후 백스테이지를 직접 찾아 축하의 말을 전하는 비의 친구들. 재밌었어요. 아, 이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비밖에 못하죠. 재밌었어요. 쇼는 끝났지만 팬들과 스태프, 자신을 찾아준 손님들을 챙기는 바쁜 비의 모습. 아주 잘 끝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주 좋은 반응 얘기해 주셔서 네, 굉장히 신나고 네,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잘 끝났습니다. 네, 아마 다음 시즌 네, 그 이제 가을 겨울 등상 때 아, 가을쯤 아마 여름쯤 네, 또 가을 겨울 옷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고맙습니다.